트래픽 플래닝 게임은 상당히 재밌는 또 주제인데, 이 주제는 물론 이제 제주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구글 맵스 API를 이용을 합니다. 구글 맵스 API를 이용해서 그 제주도의 도로를 따라서 약 2만여 대의 자동차가, 물론 가상의 자동차입니다. 가상의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물자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이 우승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거 물론 뭐 이전에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또 MIT나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일본, 특히 일본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빛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주인공 자동차이고, 얘가 지금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차들과 충돌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길 따라서 잘 주행할 것인가, 이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혹은 수천 대의 자동차가 제주도 환경 내에서 운행을 하는 거죠. 운행해서 가장 최적의 운송 효율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경기가 트래픽 플래닝 게임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소스 코드라든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공되는 그런 소스 코드보다 좀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똑같은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러면은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G3라고 되어 있는 트래픽 플래닝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영 발음이 안 되는데, 턱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말이 자꾸 입니다가 발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D1부터 해서 D2, D3, D4 이렇게 4개의 과목입니다. 통합 AI 강좌는 기존에 있는 대학에서 머신러닝들을 하나로, 비슷한 머신러닝 강의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CS 229, 그리고 인뎁스 인트로덕션 투 머신러닝, 이것도 있죠. 이게 어느 대학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독일의 무슨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있고,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 MIT, MIT,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죠. 그리고 CMU, 진행한 요 8개 내지 9개의 강의들이 저희가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해서 통합 AI 강좌를 하나 만들어도 뒀습니다. 이것은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 수업들을 혹시 들었다면은 버클리나 스탠퍼드 강의나 그룹 주행 게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통합 DL 관한 강좌는 통합 딥러닝 강의입니다. 딥러닝에 관련된 강의들 대표적인 것세 개를 골랐습니다. 골라서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 진행하는 수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그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스페인 친구, 그 친구가 진행한 수업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딥러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수업이 있고, 그리고 통합 RL 강좌는 통합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우리가 소위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버클리의 CS 294, 그리고 존 슐만, 독일계 분이죠. 이분에 의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역시 버클리에서 진행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진행하는 리인포스드 러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의 품질이나 깊이에서는 월등히 이게 우수한 강의입니다. 그분 이름이 뭐였죠? 데이비드? 자꾸 하사비스랑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친구 하여튼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실제 알파고 개발팀에 이끌었던 친구가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세 개를 통합해서 통합 RL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I. 오픈 AI는 상당히 뭐, 알려져 있는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죠. 오픈 AI. 아니 좀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맞나요? 제가 늘 가던 곳이 아니었네. 자, 오픈 AI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코드들과 그리고 소스 코드들과 실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이 내용이 상당히 길고 또 상당히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 예외 없이 다 수업을 하고 하는 것이 여기 오픈 AI 코스입니다. 이렇게까지 학습 분량이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걸 다 마치게 된다면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게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트래픽 플래닝 게임이죠. 사실상 인공지능 쪽은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요 G1, G2, G3 과정을 거치면 거의 뭐 다 공부를 하시는 셈이 되죠. 물론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트래픽 플래닝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